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이번에 소개할 거는 봄동 겉절이. 이맘때쯤은 꼭 이 봄동 겉절이는 먹고 지나가야 해요. 이제 우리 김장김치에 조금 물려서 어우 뭐 새로운 것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이때 딱 나오는 이 봄동 이걸로 제가 오늘 집에 있는 양념으로 쉽게 무쳐 드릴 테니 오늘도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요리할 때 봄동 고르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이렇게 속이 노란 게 더 맛있어요. 달콤하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짱짱하면서 시들지 않는 거를 골라주시는 걸 또 추천드려요. 옆으로 쫙 펴져서 이렇게 푸른 잎을 자랑하는 것이 달고 맛있답니다. 일단 씻기 편하게 이 심지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저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사용할 거예요. 속이라든가 다른 이물질들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필수겠죠? 특히 하얀 줄기 쪽은 흙과 맞닿은 부분이 가까우니 잘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겠죠? 씻어낸 봄동은 한번 물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빼줘야지 나중에 양념을 묻혔을 때 착 달라붙어요. 안 그러면 양념이 둘둘둘 흘러나와서 나중에 흥거나 무침이 되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물기를 착 빼주는 게 이번 요리의 포인트예요. 자잘자잘한 잎들은 그냥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작은 잎들은 반등분해주시면 오케이. 문제는 이 큰 잎들이에요. 이거는 반등분 했는데도 좀 커요. 그때는 이렇게 어슷어서 탁 쳐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줄기와 잎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놓으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어우 뭐 이렇게 줄기만 먹으면 또 잎만 먹으면 단조롭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입안에 씹히는 맛이 있어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겠죠? 이번에는 기타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당근은 물론 맛을 주장은 주진 않지만 예쁜 색감으로 음식 맛을 확 살려주니까 조금 넣어주세요. 대파는 봄동에는 없는 맛과 향을 담당하는 고명이니 꼭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다른 맛을 또 전해줘서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정월 대보름하고 남은 생밤이 있어요. 지금 생밤은 되게 달면서 아득아득 씹힌 맛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수분기가 많이 없어서 또 나중에 뭐 물기가 나오는 염려도 없고 봄동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 좀 넣는데 또 없으시면 이거는 또 필수 재료는 아니니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재료 준비도 모두 끝났으니 빠르게 무쳐보도록 할게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까요? 간을 더해줄 액젓. 액젓으로 간을 하면 많이 넣지 않아도 은은하게 나오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젓을 주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물론 이거 없으시면 간장으로 좀 양을 늘려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은은한 단맛을 더해줄 매실청. 칼칼한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는 당연히 필수겠죠? 입맛 돋궈주는 새콤한 식초. 빠지지 않고 우리 들어가는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이 들어가면 한층 더 맛을 더 업시켜준답니다. 근데 이것도 욕심 많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쓴맛이 나니까 주의해서 조금만. 여기 아까 썰어놓은 봄동을 넣고 살랑살랑 무쳐주세요. 이때 너무 힘줘서 세게 무쳐버리면 풋내가 날 수 있으니 아기 다루듯이 살랑살랑 무쳐주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맛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니 꼭 지켜주셔요.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재료 다 넣고 고소한 맛을 더해줄 부순깨.
그리고 참기름은 아주 조금만. 이제 다른 재료의 양념이 별대로 살살 섞어주세요. 이제 다 만들고 난 후 맛을 보시고 간조절만 해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어때요? 너무 쉽죠? 역시 반찬은 이렇게 쉽게 쉽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오, 오늘도 제가 정말 열일했네요. 요 맛있는 봄동무침 가족들에게 먹이고 한 줄 평 갑니다. 제철을 맞이해서 탈큰 아삭한 요 봄동무침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